Man on air. This is 전문가를 모십니다. 네네네. We have so many questions stacked up for this master. Yeah, for sure. 우리 치과 의사 전문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남자. 덴탈 프렌즈의 남상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차가 또 엄청 막히셔가지고 못 오시는 줄 알았다고. 돌릴라 그랬어요. 어디로요? 집으로. 그게 이제 네.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막히니까 머릿속이 점점 하얗게 되는 거예요. 네. 아. 네. 손도 차가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갈까? 자, 선생님 지금 네. 지금 그 마음 네. 기억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환자들이 치과를 갈 때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놈아 더 하세요 봐. Yeah, whenever we go to dentist. Anyways, let's move on. 워밍업 질문 갑니다. 이게 워밍업 질문이에요? 네. 와, 네. 일단은 사실 입냄새가 나는 원인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많은데 사실 이제 90% 이상은 입에서 나는 냄새예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냄새에 되게 이제 관심이 많아서 내가 객관적인 냄새를 알고 싶다라고 할 것 같으면 대학병원에 구강내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럼 거기는 아예 정량적으로 딱 네 냄새의 수치가 얼만큼인지 원인이 뭔지 성분이 뭔지까지 다 알려줘요. 모르시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구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엔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네. 오늘 이제 간이로 냄새를 맡는 방법 확인하는 네. 방법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면봉으로 혀 안쪽을 긁어요. 혀요. 혀 안쪽. 아 깊숙한 네. 거기에서 종이컵에 두고 네. 한 10초 정도 네. 있다가 그걸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독하죠. 와.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방법은 손등 같은 데를 네. 살짝 핥아요. 손등을 살짝 핥고 바로 네. 냄새 맡는 게 아니라 이것도 침이 어느 정도 날아간 이후에 냄새를 맡아보면 이제 그 객관적인 냄새가 좀 납니다. 오 좋습니다. 이게 참 좋네요. Alright, let's get on to our questions today. This first one comes from 6315. Situation. Wow. A little serious. Yeah. Yeah. 그렇죠. Yeah, right. Oh,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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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그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 네. 그리고 치주 인대라고 하는 약간 주의 치아도 인대가 잡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이제 수명이 얘 이제 치아의 수명을 관제 딱 직접적으로 연관을 짓는 거죠. 네. 근데 잇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 네. 주치 선생님께서 발치가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면은 이제 요거는 발치하는 게 좋은데 사실 그 시기가 중요해요. 네. 이 똑같이 이 안 좋 지금은 불편하고 안 좋지만 똑같은 정도로 유지가 된다면 네. 사실 그래도 자연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계속적으로 염증이 커진 상태라고 할 것 같으면 똑같은 옆에 지금 아픈 치아가 아니라 옆에 네. 있는 치아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와우. 결국은 추천하시는 방법은 발치를 네. 하는 게 좋겠죠. 어쩔 수 없네요. 네. Yeah, there's nothing else you can do. 아 무겁습니다. Yeah. 아 이빨 관련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좋습니다. 가볍게 한번 let's yeah. do let's line up a move a little yeah, bit. Yeah, let's go. 네, All right. 좋습니다. Next message from 4234. Oh my. Oh, 미리 감사하네요. 아, It's not 네. getting brighter.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That's a common one, I think. 결론적으로는 임플란트 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이제 저 같아도 아니면 그렉 같아도 희준 씨 같아도 이가 빠졌어요. 이가 흔들려 빠졌어. 그럼 네. 어떻게 고민할 것 같아요? 빠졌어. 어떡하지? 얼마나 나올까? 그러니까 얼마나 yeah. 아플까? 얼마나 right. 비쌀까? 네, 네, 네. 어떡하지? Yeah. 만약 이거 오래 안 가면 어떡하지? 네. 몇 년 가나? 막 수명 찾아보고 right. 몇 년 가나? 막 yeah. 부작용 찾아보고 네.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uh-huh.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를 다시는 이제 안 하겠다. 네. 다시는 내가 이 임플란트 지금 한 개 발치해서 한 개 빠진 치아 말고 네. 나머지 치아들 네. 평생 이건 다 네, 정말 관리 열심히 해서 다시 나머지를 다 지켜보겠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까지 네. 생각이 안 가요. 네. 네. 와. 아, 그럼 결국은 잇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팁은 뭐가 그거는 있을까요? 사실 제일 한 달 전에도 얘기했지만 잇솔질이에요. 잇솔질. 무조건 잇솔질만 한 게 없는데 사실 네. 그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하는 거고 네. 잇몸 치료를 하는 건데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희준 씨도 오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교육 정말 열심히 해드리거든요. 그거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나라에서도 이 스케일링이랑 잇몸 치료는 보험을 적용시키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열심히 받는 게 좋은데 네. 사실 이제
똑같이 10번을 받는다고 해도 이제 내가 이제 거의 10년 동안 10번을 스케일링 받는다 해요. 네. 쳤을 때 지금 꾸준히 받아가지고 점점 좋은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10번 받는 거랑 미루고 미루다가 나중에 정말 정말 안 좋아져서 몰아서 10번 받는 거랑 정말 달라요. Don't postpone them, do it regularly, right? 네. 아, 잘못한 건 없는데 많이 혼난 느낌입니다. 아, 네. It's honest though. I like the honesty. Yeah. It's good. Mm-hmm. The next question we have is from Dwani. I didn't know this is a thing. 근데 뭐 출산을 안 하더라도 네. 잇몸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really? 저도 그렇고. Oh, 그렇죠. I didn't know about it actually. 그, 아까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네. 그렉은 이제 최근에 스케일링 받은 게 네. 3개월 전이잖아요. 네. 휴 씨는 7년? 공개 전에 7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이게 그냥 오랫동안 생방송인지 잊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본인이 7년? 아, 얘기해도 되나요? 아, 네. 얘기해도 되나요? 하고 7년을 얘기해야지. 7년이라고 얘기하고 얘기해도 되나요?를 물어본 건 anyways 맞습니다. 아, 7년 됐어요. A long time. 네, It's been a long time. 예예. 예.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게 잇몸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하, 네. 잇몸 관리가 잘 돼서 잇몸이 튼튼한 상태에 유지된다면 사실 이제 이 청취자분께서 고민되는 게 임신물 끼는 거잖아요. 네. 아마 그 임신하는 동안에 임신성 치은염이라고 치주염이라고 해서 치주 질환에 이완된 거예요. 네. 임신하고 나면은 호르몬의 변화가 많이 생기면서 네. 그 잇몸에 약간 좀 안 좋은 잇몸에 약간 면역이 약해지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출산하게 되면은 더 이제 확 티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 방법이 있나요? 네. 방법은 사실 아까 그렉처럼 정기적으로 아니면 오히려 임신했을 때는요 더 짧게 받아요. 아, 스케일링을. 왜냐면은 저희 청소하는 거랑 설거지하는 것처럼 설거지 한번 쌓아놓고 하게 되면 정말 좀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조금씩 나눠서 하게 되면은 사실 편해요. 안 아프고. 정기적인 스케일링의 방법이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 팁이 사실 이제 임산부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아 출산하고 나가야지 지금은 이제 임신했으니까 좀 불안하니까 나중에 출산 아기 낳고 나서 좀 이제 아기에 대한 걱정이 없을 때. 가겠다 하는데 사실 낳고 나잖아요. 나갈 시간이 없어. 오, 아기 나니까 또.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It makes sense. 네. 네. 좋습니다. Let's move on to our second question. Good. It's from Youngmi. Here we go. Oh, it's interesting. 자, 이거는 또 선생님.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아니에요. Yeah. 아, no. 무조건 쓰셔야 돼요. 무조건 쓰셔야 되는 게 맞고 치질 때문에 넓어지는 건 사실 아니고요. 약간 치질을 쓰는 건 정말 좋은데 좋은 습관인데 잘못 쓰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Okay. You must do it. 그렇죠. Absolutely must. 치질 자체의 원리가 이제 안에 보면 치아가 두 개가 딱 붙어 있잖아요. 똑딱똑딱해서 빼는 게 아니라 안에까지 깊이 닦아주는 거예요. 깊은 부분이 안 닦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조금씩 좀 내려가다 보니까 그 틈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치실로 틈이 벌어질 일은 없는 건가요? 없죠. 오, 그거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없어요. Yeah, I thought so. I was like, what? Yeah. 그렇군요. 네네. 잘못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Next message we have, I think the final one, almost. Yeah? 5352. 네. 오, 맞아. 이거 우사무이님. 네. 네. 자꾸 그래요 저한테. 정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선생님. 아 잘못했어요만 보고. 아 잘못했어요만 보고. 그렇죠. 네. 아니면 찐팬이거나. 맞아요. 찐팬이거나. 우리 네. 방송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Yeah. Huge fan of Heejun as well. 네. So. 근데 similar teeth style. Yeah.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치과의사 선생님만 보면 잘못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아 네. Anyway,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아 답을 말씀해드리면 사실 이게 개인차가 있죠. 개인차는 네. 똑같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네. 다른데 좋아요. 개인차는 이렇게 민감한 정도는 다른데 일단 사실 이게 뭐 꿀팁 공개 이제 이렇게만 아프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공개해 드려야 되는데.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는 첫 번째로는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 진짜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나 옛날에 한번 했는데 네. 너무 아프게 받았어요. 네. 하면은 아무래도 좀 주의할 수 있고 아니면 마취 각을 쓰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약간 여러 번 나눠서 받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솔지를 정말 정말 열심히 하면은 잇몸 부은 게 가라앉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민감도가 떨어져요. 네, 이 솔지를 잘 되면 사실 근데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번째. 이제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오케이. 뭐냐면 사실 이게 저희가 스케일링 하는 게 자동 세차 기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기계 쓰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Yeah. Right. 근데 이게 이제 치과를 많이 가보신 분 알겠지만 그렉신 많이 가보셨죠? 네, 많이 가봤죠. 한 세 번만 만약 오라는 기간에 한 세 번 정도만 딱 가잖아요. 그렉신 너무 유명하니까 다 알겠지만 딱 들어갈 때 데스크에서 나 아는 눈빛이야.
내가 VIP라고 해달라고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이제 스태프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하는 게 뭔지 어디에 이 사람이 아파하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They know.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편안하고 위화감이 없는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짜 해치지 않는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오케이, 오케이. 덜 예민해집니다. 좋습니다. 네네. 아, 좋은 단어 배우셨어요. 조금 빨리 한 번 해볼게요. 사랑이는 언제 빼야 해요? 언젠간 빼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걱정돼요. Wisdom tooth. Yeah, the wisdom tooth. Yes. We talked before, right? 언제 해야 되나? When should you remove your wisdom teeth, right? 저런 이야기를 들었다면요. 아마 XA를 제가 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빼야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과연 아니요, 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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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되는데 가능한 빨리. 가능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만 20세에서 25세 사이에 빼면 안 아픕니다. 안 아프고 낫는 것도 빨라요. The younger the better. 사실 저희가 빼는 원리 자체가 약간 지렛대 원리를 빼는 거기 때문에 골의 탄력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나이가 들수록 약간 이제 단단해져요. 알겠습니다. Yeah. 그러면은 빨리 하는 게 좋다. Do it as soon as possible. 네. Younger the better, right? 네. More pain as you get older. 아, 선생님 오늘 네. 이제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 빨리 그만합시다. 아, 네. 아. No, any final words or anything? 네, yeah, 말씀하세요. 아, 질문 들어온 거 보니까 네. 사실 이게 정말 답이요. 저희 답을 저희가 해드리는 게. 결론 답이 스케일링이라는 답이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Yeah, right. 네. 사실 스케일링을 받는다고 하는 게 정말 정말 기본인데 네. 기본인 것조차도 사실 그 청취자분들이랑 희준 씨랑 정말 좀 무서워하고 약간 그만큼 벽이 높은 거거든요. 맞아요. 한 번쯤 그 너무 그렇게 너무 벽을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한 번만 오셔가지고 네. 저희랑 편안하게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오랫동안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결국은 네. 스케일링을 많이 받는 사람이 네. 되자. 네, 정말 정말 좋습니다. 네, 네, 네. Check regularly, it help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